죽었다고. 어느 일요일 자연보호활동을 떠난 영동상고 1학년 아이들은 가까운 천태산을 찾았습니다. 자, 우린 여기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군의 명소인 이곳 천태산을 자연보호를 위해서 온 것이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우리 두 시간 후에 저 정상에서 만나자. 알겠니? 네! 그래, 가야 돼. 네. 자, 가져가지 말고. 지난번 자연학습 때 갔을 때는 솔직히 별로였잖아. 자, 기운들 내라. 오랜만에 산행이었지만 산 중턱까지는 그런 대로 잘들 올라갔습니다. 야, 우리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멀었냐? 이제 시작이야. 저기가 정상인데. 잘 잡아야 돼. 천태산은 가파른 암벽으로 이어지는 험한 코스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힘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미향인에 반 아이들도 제법 능숙하게 암벽을 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로 속도를 맞춘다고 해도 산행에선 뒤처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야, 생각보다 잘 올라온다. 야, 여자들이 잘 났어. 야, 미지해 봐. 잘 올라오는데. 어이구, 대단하다. 야, 일행의 맨 끝으로 처진 미향이는 이미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되게 재밌다. 야, 뭐해? 빨리 좀 올라와. 아, 빨리 올라와. 되게 재밌다. 야, 뭐하냐? 뭐해? 빨리 좀 올라와. 그러지 마! 엄마! 제가 원래 심장이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거기 로프트 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웠었는데 거기다가 또 남자애들까지 장난을 치니까 더 무서웠는데 뒤를 돌아봐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힘도 빠지고 자꾸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먼저 올라간 아이들은 미향이의 이런 처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 이 산 되게 높다. 이 산 올라오기도 너무 힘들어. 아까 올라오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어. 근데 미향이 왜 이렇게 안 와? 친구들에게 발견됐을 때 미향이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산행에다 갑작스런 쇼크가 겹친 탓이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 그래? 선생님, 미향이 이상해요! 기다려봐! 어떡해. 왜 그래? 응? 선생님! 빨리 좀 와보세요! 아, 왜 그러세요? 얼른 와봐요! 아, 선생님! 미아이가 좀 이상해요! 아, 미아아! 아유, 이거. 기도 받아주세요! 배랑! 눈 높이게! 머리 좀 받쳐주고! 야! 유 선생님! 예. 제가 미양이를 안정시킨 다음에 데려갈 테니까 선생님 저 안전함 기코스로 나머지 애들 데리고 저 인솔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둘은 좀 나와서 날 좀 도와주고. 자, 얘들아! 우리 먼저 가자. 자, 오 선생님 수고 좀 하십시오. 그래요. 자, 가자. 제가 처음에 미향이를 봤을 때 로프를 처음 타는 거라 조금 겁을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면은 상태가 좀 좋아지리라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양이를 데리고 그늘에 좀 눕혀놓고 이렇게 팔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이제 물도 먹이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해서 안정을 시켰죠. 좀 쉬었다가 우리 안전한 데로 가자. 응? 걱정하지 말고. 가볼래? 응? 미양아. 자, 호흡을 한번 크게 쳐보고. 자. 미양아, 정신 좀 차려봐. 그래, 눈 좀 떠봐. 그래, 눈 크게 미안. 떠봐. 그래. 자, 힘든 길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자 일어나서 갈 수 있겠니? 그래, 얼른 힘 좀 내봐. 미행이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먼저 출발한 다른 일행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안 되겠다. 야, 미양아, 어떡하나. 하지만 미향이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고 미안아, 있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봐. 미양아, 정신 좀 차려봐. 네. 이게 다쳤어요? 좀 무리했나 봐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거 당신 잠가져 보세요. 어떻게? 잘 잡아주세요. 아이고. 미안. 어머나 많이 다쳤나 봐요? 아니요, 다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운 좀 빠져. 무리했나 봐요. 큰일이네 이거. 가만, 내려가는 길도 있고 서울 차는데. 아까가 더 심하네. 가만 응? 있어봐. 미안아. 야. 미양아, 다리 좀 주물러봐요. 좀 주물러봐요. 미양아, 손 좀 따면은 예. 정신이 좀 들 거야. 그래? 미양아, 눈 좀 떠봐. 응? 더 큰일 나네. 어, 얘가 많이 놀랬나 봐요. 피가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응? 어떡해? 미양아, 봐. 미양아.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왜 그러냐. 또 심장마비 아니냐. 나는 그 우리 일행 중에 한 인사가 있는데 수지침을 넘어 어떠냐. 또 바늘로 떼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려 해도 마땅한 통신수단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핸드폰을 가진 등산객들을 만나게 된 건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 손발이 얼음탕이야. 아, 놀래서 그렇다 그러는데 보니까 계속 맥을 짚어보니까 아무래도 맥도 약하고 심장마비로 추정돼 새파랗게 이제 혈색도 변화하고 빳빳해 오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19를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119를 여보세요? 119죠? 여기 천태산 A등산로 암벽 마지막 부분 바로 위입니다. 구조 요청이 접수된 곳은 현장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영동 소방서였습니다. 환자가 들었습니까? 아, 실신했다고요? 예, 예.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혁띠 좀 풀어주시고요. 예, 예. 따뜻하게 보온 주침해 주시고요. 예, 예. 구조 출동에 이은 후속 조치가 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상황실의 빠른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경찰 한 군데시죠? 예, 예. 변진님, 저희도 천태산에서 사고, 산악사고 났습니다. 예, 헬기 이륙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는 산이 많아가지고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태산 같은 경우에는 산은 작지만 암벽 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들 것으로 이송하는 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헬기 요청을 해놓고서 네, 산에 올라가다가 희소 상태에 빠졌다고요? 예, 그러면 상황실에선 인근 병원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문의를 통해 적절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보온 유지를 좀 해주고 압박된 부위를 풀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혁대 같은 걸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팔다리 같은 데 주물러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혹시 이온 음료나 사탕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먹이면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의식을 잃은 미향이는 좀처럼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모자 떴다. 큰일 났네요. 어떻게 손이 이렇게 차가워. 미향이에게선 이제 일종의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들도 모여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는 눈 떠도 괜찮겠다 싶었 그런 생각 들었는데
눈을 뜨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눈이 마음대로 안 떠졌어요. 미양아. 아, 정신 있어? 미양아. 정신 좀 차려. 어? 아, 말이지. 친구한테 지금 구조대원 올 시간 됐는데. 네, 수고하십니다. 학생도 좀 더 주문. 주문해 봐. 그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예? 좀 힘들다. 아, 얼른 오세요. 아, 여기요. 빨리 좀 오세요. 아, 의식이 없어요. 어디요? 빨리 좀 어떻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오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서 정신 좀 차려. 조금만 참아봐. 어? 미안아. 삼도봉, 삼도봉 여기 15호. 아, 여기 삼도봉. 지금 현재 환자 상태가 의식이 불명하니 헬기 요청이 필요함. 260아 선택한 출산 260. 아, 경찰 한 분 되시죠? 예예 예. 변호사님. 예, 천태산요. 753-260, 753-260. 지금 즉시 이륙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 병원들. 헬기 요청과 동시에 대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곧바로 미항이를 헬기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조대와 등산객들의 합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둘, 셋, 셋! 뒤에 다 올라와, 뒤에 올라서 이제. 옆에 와, 정대와! 여기다 빠지게. 잠깐 잠깐만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어이, 자, 뒤에 번쩍 들어! 뒤에 번쩍 들어! 자, 우쭈. 하나, 둘, 천천히. 자, 천천히 들어. 자, 올라가.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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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태산은 산은 작지만은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악산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 들것에 환자를 옮겨 싣고 헬기장까지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리라고 판단을 했지만은 함께 있는 그 등산객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많이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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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과 상황실, 그리고 경찰 항공대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된 2시간의 구조 작업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팔이 따끔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주사 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인 거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119 구조대 아저씨들이 많이 도와주셨다는 그 소리 듣고요. 막상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아저씨들한테 그냥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산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가게 된다면 이온 음료나 아니면 그 응급약품을 챙기게 돼요. Thank you. Thank you. How long? How long? Do you plan? Do you plan on staying? On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arrival record. 다시 학교로 돌아온 미향이의 밝은 모습에선 더 이상 사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향이와 이곳 영동 상구엔 그동안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공부해서 또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快点快点快点